안녕하십니까, 게르입니다. 이번 영상은 게임 영상이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는데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촬영한 영상입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진짜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뭐하냐? 응원 좀. 얼마 남았어? 몇 장이야? 200장. 좀 하지. 장사라, 왜? 안 꼈어? 넣었겠잖아!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Let's go. Let's go. 같이 들어줘. 난 찍어야지. 나 노력자야. 나 세 박스만 옮기면 되잖아. 아이, 한 번에 들어가줘? 생방송 때는 제가 많이 거론했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유일한 친구들, 13년지기 이제 6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우스갯소리로 나중에 커서 뭐든지 같이 해보자 이제 계획을 많이 세웠는데, 그걸 좀 실현하게 된 게 어그로라는 브랜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게리형 고등학교 친구고요, 어그로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김영선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게리형 굿즈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편안하고 쉽게 입을 수 있는 스트릿 패션 브랜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현재 의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와 별개로 게리형을 시작으로 다른 유튜버분이나 크리에이터분 혹은 연예인분들까지 언제든지 굿즈 제작할 자신이 있으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어땠어, 남성님? 좀 야수 같았어? 형, 그거 하나 들었다가 그 힘들어해 근데. 아, 왕년에 팔굽혀펴기 한 1000개 정도 했는데 한 번에. 알잖아 다들. 응. 알지 알지. 근데 친구야, 차가 너무 좁다. 바꾸자. 네가 하나 사줘. 사줄 때 됐다. 내가 옛날에 기억나냐, 그 70만 찍으면 뭐였지? 포르쉐 사준다 했었는데. 지금 80만이잖아. 차 사줘야지 이제. 약 물고 모른 척 해야지. 아, 야, 그 빨리 찍을 줄 몰랐지. 아, 마스터 가야 되는데. 마스터 아, 갈 수 있나요? 장난꾸러기들이 좀 많이 잡혀가지고 한번 갈 뻔했는데 못 갔네. 또 아쉽게 0승 3패로. 시즌 시작하고 마스터 몇 번 갔나요? 한 번도 못 갔죠. 현재 티어는 어디죠? 다이아 1. 아, 다 그 1이야 지금? 이거 근데 나갈 때쯤에 다이아 2일 수도 있어. 몰라. 아니다, 이거 올라갈 때쯤 마스터다. 오케이, 이거 올라갈 때쯤이면 제가 아무래도 마스터 이제 하면서 이제 칼챔을 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 그때 이거 억으로 상표명 고민했잖아 이거. 우리 한 달 고민한 거 같은데. 우리 막 훈민정음 뭐 어? 훈민정음이 아니고 뭐 그런 거 있었어 아까. 아니야 아니야, 나 사자성어였어. 뭐 훈민정음. 사자성어 아니야. 뭐 유아독점, 유비무한, 뭐 아니 뭐 다다익선. 뭐 별거 다 했는데. 그게 게리 형의 아이디어였던 거. 아, 내 아이디어가 사자성어였다. 맞아 맞아. 한글. 내가 보기엔 신의 한 수다부터 하지. 내가 보기에는 상표명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지은 거 같아. 사실 그건 맞는 말이야. 진짜 잘 지었어. 어그로에서 메인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제가 전문 모델은 아니고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어그로의 메인 모델로 활동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친구들 사이에서 제 키가 가장 크기 때문이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의류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허리 아파. 대훈아, 대훈아 허리 아파.
이건 100% 제 개인사인데,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쯤에 옷이 없어가지고 같은 옷을 이제 일주일 동안 입고 이제 등교를 했는데, 친구들이 너는 왜 일주일 동안 같은 옷만 입고 다니니? 하면서 뭐 냄새 난다는 이제 놀림도 받았었고, 어렸을 때 되게 좋지 못한 기억들이 좀 남아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어린이 친구들에게 꼭 기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게리 형이 기부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도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해서 함께 기부에 동참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의류 브랜드다 보니까 게리 형 굿즈로 판매해서 얻은 수익금의 일부로 의류를 따로 제작해서 기부를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이 시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찾아주신 건 감사드리고, 찾아오신 우리 서울의 SS 어린이 마을은 아이들이 지금 가정에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있거나 친부모로부터 이렇게 유기되거나 방임 상태에 있는 이런 아동들이 와서 보호받고 생활하고 있는 아동 양육 시설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기부한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일에 사용하게 되는지, 신생아에서부터 대학생까지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여기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되면 자립해서 이 시설을 떠나가야 됩니다. 이제 혼자 살아야 되는 그 시점부터는 정말 어려운 생활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가서 자립해서 이 사회에 잘 안정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립 지원 기금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도 좀 알아보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기부를 하고 싶은데 직접 찾아오지 않고 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작년부터 정말 이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또 우리 아이들 학교도 못 가고 뭐 24시간 정말 여기서 갇혀 살듯이 이렇게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 후원자분들도 접근하기 어렵고 직접 찾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그 후원자분들이 뭐 기금을 이렇게 송금을 해주신다든지 어떤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냐고 이제 여쭤봤을 때, 우리가 필요한 물품들을 메일로라도 알려줬을 때 그 물품을 직접 구매해서 이제 택배로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본인이 이제 직접 그 물건을 갖다가 몰래 이렇게 우리 정문 앞에 갖다 두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고, 이런 상황이지만 다양하게 후원을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뭐 사이트에 들어가서 문의를 하거나? 그렇습니다. 유선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말씀해 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공개선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진지한 이야기 나갑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 꼭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3월 18일 어그로 코리아 신제품 출시. 저희 어그로의 트레이드마크인 트레이닝복 신상품들로 여러분들의 안방을 찾아가겠습니다. 저번 시즌 트레이닝복은 기모 안감으로 겨울에 적합한 옷이었지만, 이번 신상품들은 봄 가을용으로 제작되어서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홈페이지 다양한 이벤트들도 하고 있으니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게리형 유튜브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매하시지 않으시더라도 고춘이가 직접 모델이 된 사진들도 있으니 사진 구경만 하셔도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을 넘어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는 날까지 고춘이와 어그로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We go 대기업.